안녕하세요. 영어TV의 하기 디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왜 왔을까요? 여름 방학만큼 탐구를 접목하기 좋은 시기가 없다. 특히 그리고 고3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방학이 마지노선이거든요. 탐구를 여름방학 때까지 떼지 않으면 이제 너무 불안해져요. 네. 탐구를 확실히 해놔야 다른 과목들이 집중이 되고. 그쵸. 적어도 이제 내가 탐구 한 번쯤은 훑어봤다, 좀 안다 싶을 정도로는 알아야지 수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요, 여름방학 맞이 탐구 정복하기. 오, 할 수 있어요, 정복?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저의 말만 잘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좋아요. 고고링. 그럼 여름방학 때 탐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오빠만의 그 여름방학 탐구 목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첫 번째, 어려운 문제 접목할 만한 실력 만들기. 탄탄한 실력. 두 번째, 개념은 개념대로 계속 정리해 두기. 그 정도 하려면 이제 여름방학에 얼마 정도의 비중을 둬야 할지 주의검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많은 시간까지 들이지 않고 뭐 하루에 2시간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탐구, 여름방학 목표 뭘로 둬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겨울방학 때 개념 1회 독은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학기 중에 또 내신 잡고 하느라 까먹었죠. 그걸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여름방학 때, 그래서 개념은 확실하게 탄탄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기출을 시간을 두면서 제한 두면서 풀기. 이제 슬슬 우리 육무도 받겠다, 실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여름방학도 공부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 여름방학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간을 탐구에다 쏟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요 과목도 우리 해야 되거든.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수업 듣고 그 숙제하는 시간 플러스 알파로 내가 좀 모르겠는 거는 인강 추가로 듣고 한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일주일에 한 5시간 학원 수업 시간 말고 숙제랑 모르는 거 공부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목표나 드러낸 시간들 좀 비슷한데, 여름방학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갖고 공부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는 슬슬 기출을 풀어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기출을 또 그냥 후루룩 푼 게 아니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이래도 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개념 없는 상태로 기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야.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기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기출 풀기엔 좀 너무 이르고, 개념이 이래도 되신 분들은 기출을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오늘은 이 기출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럼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출은 또 언제부터 활용하면 좋을까요? 기출은 1독이 된 학생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개념 공부를 하고 기출을 풀어야 되냐, 아니면은 개념 공부를 하면서 기출을 풀어야 되냐, 그래서 갈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개념 공부와 기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병행. 네. 일단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이 개념을 내가 확실히 습득했는지 확신이 안 설 때 이 기출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기출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라고 하냐면은, 몇 개는 기출을 쭉 풀면서 내가 막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해 두세요. 여기서 핵심은 쭉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럼 그 부분은 무조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사바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기출을 푸는 걸 좋아했어요. 이거 하나 안다고 이거 풀고, 이거 한다고 하나 안다고 이거 풀고 한다면 저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못 잡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알고 있고 다 기반이 쌓였을 때 그제서야 이제 기출을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을 풀 때 처음부터 이제 딱 30분 시간 지켜서 풀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기출은 시간 안 재고 풀었어요. 개념을 확인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굳이 시간 맞춰서 시간 쫓기면서 개념을 확인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출을 풀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나 확인해도 충분하다. 시간 재고 풀어야 됩니까? 네, 저는 시간은 재고 풀었어요. 저는 일단 개념을 해놓고 시간 맞춰서 푼 다음에 분석을 이제 충분히 어느 시간을 들이든 상관없이 분석에 저는 초점을 줬거든요. 시간 맞춰서 풀고 그럼 이제 내 빵꾸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을 엄청 들여서 분석을 하는 거죠. 개념은 그렇게 파악한 거 알겠는데, 혹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풀었어요? 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탐구는 일관된 풀이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탐은 다행히도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 유형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뀔 뿐이지, 그래서 그 유형마다의 풀이법을 만들어두기 되게 좋은데, 자신만의 일관된 풀이법을 확실히 만들어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유형 안에 있는 문제라도 확실히만 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명으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2019년에 풀었던 육모인데요. 딱 보고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다. 단백질 떠올려야 되거든요. 일단 안 떠오르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다. 사실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안 떠오르면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세포막의 구조 성분이다 했을 때 단백질과 지질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막힌다. 이런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게 부족하구나. 네. 아 그럼 바로 스탑하고 참고서나 잘 갖고 있는 개념 노트 피고 공부를 해오고 오는 게 필수예요. 개념을 진짜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다 습득을 하려면은 이 단원에서 딱 세포 막 하나 막혔다고 해서 세포만 공부하면 안 돼요. 이 단원을 전체에 다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막혔다면 이 단원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이제 기본 조직계나 뭐 울타리 조직이 다른 단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막혔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공부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원에 있는 개념들을 다 공부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5개년을 계속해서 쌓고 오다 보면은 5개년 정도 하면은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시간을 제거 풀 수 없고. 그니까. 계속 분석해 가면서 아 5개년 끝에는 내가 개념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냐. 화학부터 해드릴게요. 화학은 나오는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돼 있어요. 사실 과학탐구라는 게 그런 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유형마다 이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풀 건지 풀이법을 정리해 두는 거.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려운 문제 잘 풀려면은 같은 유형의 같은 풀이법 우리 갖고 있어야 이 유형이 나오면 확실히 맞출 수 있던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적 관계라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B의 질량이 나와 있죠.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아? 좋아요. 이 양적 관계는 몰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몰수요? 모르죠. 이건 몰라요. 몰수가 없는데. 아 왜? 이제 이 몰수를 바꿔야 되는데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같은 물질 안에서는 질량비는 몰수비랑 같아요. 이런 거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법을 일일이 다 적는 게 아니라 같은 물질 안에서는 질량비가 몰수비구나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 같은 물질이니까 몰수비로 와도 되겠다가 나오게끔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자면 산과 염기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은 단위 부피당 양이온 모형이 나와요. 단위 부피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단위 부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풀이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위 부피를 저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단위 부피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실제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의 핵심은 단위 부피가 나오면은 전체 부피를 곱한다예요. 이런 저만의 확실한 풀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같은 유형이 하면 대처할 수 있어요. 아, 네. 사실은 이제 가나가 A나 B 중 하나거든요. 네. 여기선 이게 30mm고 60mm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30을 곱해본다거나 여기 30을 곱해본다거나 확실한 거는 이 전체를 곱한다. 이런 걸 만들어두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왜 갖고 왔냐 하면은 평가원 기출을 보다 보면은 평가원의 경향성을 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최신 경향일수록 경향성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수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년 수능 2017년도였는데요 처음으로 양적 관계에서 개수가 4짜리가 나옵니다. 근데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양적 관계에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4가 나온다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수가 보통은 1, 2, 3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됐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이게 4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그걸 되게 벗어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 그럼 다음부터는 개수가 4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평가원의 경향성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여담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변음 파악에 좀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디아는 실제로 이제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지. 제가 2020 학년도 수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봤던 6평 현역대. 그치. 현역대 봤던 6모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당시 오답률이 되게 1위였나? 2위였나? 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이건 개념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즉 가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 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의료 등을 급여하는 제도. 공공부조라고 해요, 공공부조. 나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와 고용주, 즉 이거는 사회보험. 얘네들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공공부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무료로, 사회보조는 이제 가입해서 내가 돈 내고. 여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수급자 비율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비율입니다. 얘는 수
투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1번부터 봅시다. 상호부조의 원리, 상호부조래요. 공공부조는 아까 뭐였어요? 국가에서 그냥 국가였어.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선 상호부조래. 그럼 뭡니까? 아. 돈 주는 사람, 돈 받았으니까 보호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얘는 나. 사회보험이죠. A 지역 수급자의 비율은 2.8이다. A 지역 2.8이에요? 아니요. 4점이죠. 4점이요. 틀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선별적 복지의 성격. 선별적 복지래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선별적 복지니까 네. 국가. 그렇죠. 왜냐면 국가는 선별해서 해주잖아요. 기준 금액 이하. 그래서 얘는 공공부조. 가 예의 경우 A 시중 주역에서 B 지역의 수급자 수가 제일 많아요.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아 잠깐. 수급자 수. 과장님 사장님. 제가 아까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기서. 아 비율이구나. 수급자 비율. 이렇게 낚시를 내는군요. 그렇죠. 사회탐구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좀 자세하게 좀 어디서 꼬았나 안 꼬았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런 비율이랑 수를 네. 기출할 때 분석하고 가면 다음엔 좀 안 틀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출 분석 의미가 있네요. 가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수가 A 지역 수급자 수의 두 배보다 많다. 아니 맞아요. 오 수라니까 아... 비율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수와 비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율이니까 진짜다.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분석을 엄청 오래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개념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선지 1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건 개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통해 얘 좀 헷갈렸다 싶은 애들은 이렇게 밑줄을 긋고 사회보험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선지 분석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선지에도 헷갈리는 개념이 있으면 선지에도 밑줄을 그어서 따로 제가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개념 공부를 같이 하는 거네요. 그쵸, 그쵸. 분석하면서. 개념 분석과 문제풀이 같이. 이게 은근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죠. 어렵네요. 이걸 30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시간 부족이 사탐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 맞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고 그 이후에 분석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탐의 경우 시간 맞춰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기출을 한번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은 평가원 기출이 없으니까 저는 사설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었어요.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솔직히 문제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매주 나오고 매번 다른 문제가 나와서 솔직히 학원 다니면 어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평가원을 완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평가를 다 푼 상태에서는 사설 모의고사가 요즘 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는 시간 재지 말라 했으니까 그렇게 기출 다 분석하신 정도라면 사설 모의고사로 시간도 재고 이제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오빠는 어떤 사탐을 했고 또 그 차 추천해? 화원, 생원을 했고요. 특히 생원은 마냥 추천한다고 못하겠어요. 아 뭔가 암기 과목 하고 좀 만만하게 보고 오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매우 난해하고 요즘 점점 더 약간 퀴즈 형식처럼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일단 유전 문제 같은 거를 혹은 뭐 자극의 전도 문제를 한번 접해보시고 재밌거나 좀 풀리신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화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요. 조금 공부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고 개념의 양도 적은 편이라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게 통합이 된 뒤로 화원이 옛날에는 좀 많이 선택했었는데 이제 좀 고인물 과목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거고 문제 푸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등급컷 같은 경우는 조금 망설일 수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아는 혹시 나 약간 후회되는 게 내 특성, 내 특장점을 못 살리고 아 이거 컷 그래도 사람 많이 하는 거 해야지 하고 내가 그냥 생윤 3은 3은 생윤 커리를 탔거든? 생윤 조금 후회돼. 약간 저는 단순 암기? 역사, 생윤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제 6모, 9모, 1, 2 떴지만 수능도 3이 떴거든요? 두 개 틀렸더니 3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윤은 약간 저에게 너무 아픈 손가락. 3은 저 같은 경우 도표도 좀 재밌고 개념이 좀 너무 쉽거든요? 개념이 약간 상식 같은 느낌이 있어. 아... 도표 좀 자신 있다 싶으면 이제 3은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문과 중에서 수학 좀 잘하고 이러면 3은 진짜 꿀과목. 그러니까 도표에서 시간을 완전 아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3은 정말 추천한다. 정리해보자면 그냥 그 적성에 맞는 것도 중요한 거 같네요. 맞아. 등급컷 따라가지 마세요. 공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해줄 당부의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름방학 때 제발 끝내놓으세요. 1월에 1회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타격이 이제 계속 가요. 이제 주요 과목도 물론 중요한데 탐구도 이게 주요 과목보다 성적이 안 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꼭 탐구를 꼭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끝나면은 여러분 방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파이널 들어가고 맞아. 학원이나 어떤 다른 커리큘럼도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에 막 구모 바로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꼭 과탐 끝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여름방학 탐구를 공부해야 될지 좋을지 어떻게 하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이런 말을 했을 때 너무 좋았고 저희가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좀 스타트에 불과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해서 개념도 다 잡고 기출 다 잡아서 꼭 1등급, 부동의 1등급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제 탐구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들 1등급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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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화이팅 화이팅!